안녕하세요. 이재훈 해님입니다. 네, 모두 어서오세요. 아, 유퀴즈 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퀴즈 잘 보셨나요? 저도 본방 사수 잘 하고 왔습니다. 정말 그때는 솔직히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기억도 안 나고 내가 저런 말 했단 말이야? 내가 저런 표정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 보였어요? 내가 이거 잇몸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입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입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계속 꽤 이렇게 해가지고 저 그때 물을 4병 마셨어. 4병. 어머. 물을 4병 마셨어요. 저 그때 생수를. 아이고, 계속 막 입이 너무 말라가지고 진짜 그때 죽을 뻔했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무튼 자, 오늘은 일단 메뉴부터 말씀드릴게요. 햇님표 김치볶음밥인데 제 표는 아니고요. 솔직히 그 강식당에서 예전에 피오님이 만들었던 그 김치볶음밥 있잖아요. 여기 치즈 들어가 있거든요. 김치볶음밥이 피오스입니다. 예, 그 레시피를 하고 따로 했고요. 그리고 요거 계란말이와 김치, 그러다가 김치, 그리고 청국장은,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어우. 반찬 가게 사왔습니다. 휴. 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인데 안 떠요? 보이시는 분이 있고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네? 뭐지? 청국장 냄새 근데 굉장히 좋네요, 여기. 계란말이 안에는 그 맛살이 들어있네요. 우리 한번 치즈.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해먹는데요, 님들. 이거 진짜 맛있어요. 파기름 내서 해먹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집에서 한번 꼭 한번 해드세요. 근데 파를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많이 하셔야 진짜 맛있거든요? 자꾸 오프라인에 떨어요? 와, 유튜브 어떡하지? 지금 잠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뒤에 오늘 저만 못 맞췄더라고요. 유퀴즈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거 문제도 제가 긴장해서 잘못 들었어요. 유튜브 최초 뭐 올린 게시물이 아니라 유튜브 제일 많이, 최고로 많이 올린 제목은 무엇인가 그렇게 들었어요. 아, 너무 긴장해서 그때. 잠시만요. 일시정지. 네. 일단은 녹화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오늘 유튜브가 좀 그런가 봅니다. 아, 가슴이 아프네요. 일단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치즈는 겁나 많이 났어요. 이 장면을 보셨어야 되는데. 아! 선생님, 유키 너무 웃겼습니다. 그 마지막에 우는 거를 제가 꼭 잘라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넣으셨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하냐. 우잇! 지지 한 번 더. 언니, 오늘 채취 못해도 이해해주세요. 네. 근데 제가 다 이게 못 봐드리고, 이렇게, 저기, 안 보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먹방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점 조금만 이해 부탁드려요. 마지막에 울컥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좀 그 작가님이 약간 울리려고 했던 것 같아. 느낌이 약간 눈이 그 작가님 되게 촉촉하더라고요. 그 어떤 표정이잖아. 약간 갸륵한 표정 알죠? 갸륵한 표정. 말해봐, 나한테 말해봐. 다 말해, 괜찮아. 울어, 울어, 괜찮아. 나한테 말해. 이렇게 약간. 약간 이런 표정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괜히 울컥한 거예요. 아, 울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감사하다. 그럼 되는데. 너무 났어요. 아, 오늘 후식으로 먹는 제주 마음 샌드는 제주도에서 저희가 아는 언니가 서울에 볼 일 있으셔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후식으로 먹으라고 선물 주셨거든요. 지금 유튜브가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좋아요 안 눌러주셔도 돼요. 오류가 나나봐요. 유튜브 안 돼서 방송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언니 그 머리띠 해주세요. 일단 후식 먹을 때 하시죠. 후식 먹을 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찻잔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응? 아, 근데 진짜 파는 진짜 파기름 진짜 맛있다. 파향이 두키드 때 나랑 아기 사진 너무 귀여워요? 전혀 저와 안 같지 않아요? 이제 돼요 드디어? 아우, 다행이다. 시원해. 조명이 오늘 좀 어두운가요? 좀 너무 음식이 밝아가지고 조금 어둡게 했어요. 누님 보고 싶어요. 아우, 저 처음에 오히려 유누님 보고 눈물 나올 때 눈물이 약간 나가지고 주책이야 진짜. 겨우 참았네. 왜 유누님을 보고 약간 눈물이 이렇게 약간 됐었을까? 왜 그랬을까? 진짜 팬이긴 했었거든요. 오늘의 김치와 이 국은 반찬 가게 샀습니다. 정스러운 느낌? 어머님 얘기 너무 웃겼어요. 아니 근데 요즘은 예전에 한잔 잘 드실 때 요즘은 그렇게 못 드세요. 요즘은 20개까지 못 드시고 한 반 박스. 피자가 맛없어 보였어. 아니 근데 생각보다 미지근해서 되게 식어 보였잖아요. 이제 저도 화면 보고 오, 왜 이렇게 식어 보이지 했는데 그냥 미지근했어요. 그래서 먹을만 했는데. 그리고 역시 아, 두 분이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아, 대단했어. 그리고 저 앞머리 그 머리 그 뒤에 봤어요?
근데 그게 잘리긴 했는데, 원래 떡볶이를 먹었어, 거기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그 떡볶이 너무 매웠던 거예요. 그래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나중에 딱 붙어가지고. 오늘 어떡하지? 이 대장님이 드시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아, 보통 자식이 잘 되면 어머님이 가게 홍보도 하실 텐데 반대라서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그거는 저희 어머니랑 저랑 똑같습니다. 그 생각은 똑같아요. 엄마랑 저랑 굳이 서로 알리지 말자. 서로에게 그렇게 득될 거 없다. 그래가지고. 에스쁘에서 연락 없었나요? 아! 다행히 얘기가 없었습니다. 오케이 하셨나봐요. 조금 무섭긴 했었거든요. 어저께 저 광고했잖아요. 키님하고. 제가 키님을 약간 화장을 좀 어쨌든 그렇게 좀 했잖아요. 약간 토시오처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나중에. 몰라, 캡처본을 보니까 좀 실망이 하더라고. 그래서, 와, 이거는 자를 수도 있겠다. 이거는 다시 촬영할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이제 좀 오늘까지 기다렸었어요. 광고주님이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 생각하고, 근데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케이 한다고? 이거 오케이 하신다고? 어? 오늘은 소식하는 느낌이네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밥이 한 솥이 들어갔습니다. 레시피 알려주세요. 이 레시피는 그 강식당에 김치볶음밥을 따라했거든요. 일단 파를 엄청 많이 넣어서 기름에 들들들 볶습니다. 꽤 오랫동안 기름이 다 나올 때까지 파기름 엄청 많이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간장을 이 후라이팬 옆에다 이렇게 약간 두르면서 이제 뿌려야 돼요. 왜냐 약간 타면서 그 맛이 있거든요. 간장 타면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양파랑 본인이 드시고 싶은 약간 그런 것들 넣어서 다시 볶은 다음에 그냥 김치도 같이 볶아요. 그 다음에 밥을 했잖아요. 밥이랑 그냥 볶는 게 아니라 비벼요. 비빔밥처럼 볶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 다시 깔아요, 그 밥을. 그 다음에 위에다가 콘. 콘을 올리고, 그 다음에 위에 치즈 올리고, 뚜껑을 덮고, 얕은 불에 계속 해요. 그럼 치즈가 녹으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덮어요. 치즈가 중간으로 오게. 요렇게. 아, 어떡해. 잠깐만요. 됐습니다. 네, 천천히 먹을게요. 그래도 치즈가 중간에 들어있어가지고 조금 빨리 안 식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빨리 식잖아요. 아직은 이게
이 뭐, 연기? 아직은 따뜻합니다. 퀴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는 신김치 쓰셨나요? 네. 제가 김치가 두손어택 김치를 한 달 전에 시켜놓고 좀 묵혀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썼어요. 저도 근데 정답 4번인 줄 알았어요. 저도 문제를 잘못 들었어. 아버님 배탈 안 나신다 그래서 빵 터졌어요. 그거 진실이에요. 그 진실이에요. 우리 아버지 배탈 나신 적이 없다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안 믿겼어요. 야 니네 아버지는 배탈 난 적도 없어 야 이러면서 그렇죠. 백김치 소리 되게 시원하죠. 이따 커피잔 써주세요. 네. 이따 후자 먹을 때 쓸게요. 네, 맛살이 들어있습니다. 계란말이 안에. 너무 짧게 나온 거 속상해요. 아니요, 저는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주 재밌는 부분만 쏙쏙 잘 하신 것 같은데? 내일 점심은 김밥에 계란말이 딱 정했습니다. 김밥. 근데 그 김밥천하나 이런 데 가면 제일 많이 시키는 메뉴 아니에요? 제일 어디서나 시켜도 안전한 메뉴? 아, 떡볶이는 왜 잘렸을까요? 아마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질질 흘려서? 흘려가지고 나중에 여기 떡볶이 국물 흘려가지고 나중에 여기 물 이렇게 닦은 것도 보이더라고요. 아, 그새 또 흘려가지고.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근데. 청국장 진짜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저 청국장 아직 안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청국장 만든 거는 그냥 된장찌개를 만드는 게 똑같나? 청국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 계란말이도 사왔는데 요것만 딱 만들고요. 계란말이랑 김치랑 찌개는 반찬 가게에서 시켰습니다. 아, 업데이트를 하니까 좀 괜찮아요? 유튜브? 여기 들은 것 같아. 유튜브 자체에서
뭔가 설정을 할 때, 채팅창이 오류가 난다는 얘기를 그때 채팅창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광고가 계속 나오지만 이겨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뒤에 빵 모형 육지에서 갔다 온 거. 오래오래 건강하게 방송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빵 쿠션에서 빵 냄새 나나요? 안 나더라고요. 정말 쿠션이에요. 틀린 언박싱 너무 웃겼어요. 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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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발음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뭐래도 안 되더라고 발음이. 아. 저도 눈물지. 잘 알아들었죠? 우리 햇살이들은? 우리 햇살이들은 햇살이들 워낙에 이런 걸 많이 들었어가지고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래도 광고 때 별 문제가 없었네요. 어저께 그래도. 와,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뭔가 싹 내려갔네. 와, 여기 국수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동치미 국수. 와, 뭔가 싹. 이 치즈를 듬뿍듬뿍 넣었는데 틀리는 같이 세트로 맞춰요. 계란말이 속에 든 거는 맛살입니다. 치즈 몇 봉지 넣으셨나요? 그냥 왜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집에 좀 남아있는 거 있어서 그냥 이렇게 뭉태기로 넣어가지고 몇 봉지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아, 방송에서 김치찌개 얘기해서 오늘 김치찌개인 줄 알았어요? 또 오늘 볶음밥 먹겠다고, 김치볶음밥 먹겠다고 제가 오! 손가락! 마비였어. 우와. 오! 화요일날, 월요일날 말씀드려가지고 알죠?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 오래 하면 여기 약간 이렇게 되는 거 많이 안 했는데? 요리해서 그런가? 네, 위니님 댓글 보입니다. 유키즈 때보다 지금이 훨씬 살이 빠지신 것 같긴 해요. 네, 그때보다 조금 더 빠졌죠? 한 2kg 정도 더 빠졌을걸요? 조금! 우리 각도가 달라, 각도가.
걱정해야 될 상황을 신기해야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똑같은 자세로 먹으면. 언니 새벽에 어디로 걸으시나요? 주로 많이 걷는 코스는 저희 집에서 연남을 거쳐서 홍대 거쳐서 상수 거쳐서 합정 거쳐서 월드컵 경기장에 거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한 2시간 한 4, 50분 정도에서 3시간 정도. 그 정도로 많이 걷습니다. 그 정도. 그 코스가 참 좋아요. 월드컵 경기장 보면서도 걷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 길 굉장히 좋아요. 안 무섭나요? 네, 아직까지 딱히 무서운 건 잘 모르겠어. 참치 넣으셨나요? 아니, 오늘 참치는 안 넣었습니다. 아! 저 베이컨 넣었어요. 오늘 베이컨 좀 넣었습니다, 베이컨. 몇 김치야? 2시간 넘게 무슨 생각하면서 걸으시나요? 미애랑 수다 떠면서 걸어요? 이 얘기 저 얘기 햇살이들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것도 얘기도 많이 하고 솔직히 진짜 걸으면서 진짜 생각 많이 하긴 한다. 네? 해님 누가 업어가면 어떡해요? 업어가냐고요 누가? 누가 업어가? 누가? 웬만하면 날 못 업어.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83.7? 아우. 언니가 누굴 업어간다고요? 아니요. 저도 누굴 없진 않습니다. 아니, 단팥빵 맛있어 보입니다. 언니 조심히 다니세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큰 길로만 다녀요. 골목은 잘 안 다니려고 하고요. 그래서 연남파크 홍대역 홍대 큰 길 같은 거 그리고 상수에서 월드컵 경기장 큰 길. 약간 CCTV 있는데. 그런 데만 다녀요. 언니 밥이 왜 이렇게 안 줄어드는 것 같죠? 밥으로 사면서 왔거든요. 이게 일자 그릇이 아니에요. 토뚜껑 그릇이라서 약간 파져도 있는 거죠. 이게 밥이 굉장히 깊어요. 밥 한 솥이 거짓이 아니라니까? 아까 전에 밥을 비비는데 왜 저 그 김밥 할 때 그 양푼에 김밥 할 때 그 열 줄 쌀 때 그거 그 이게 가득하잖아요. 거기에 가득 찼었어요. 그 밥이.
그 밥이 딱 요 정도 되던데? 이게 굉장히 지름이 큰 소뚜껑이랍니다. 작게 보이나? 네, 수저가 좀 커요. 그래서 좀 천천히 먹고 있어요. 그리고 꼭꼭 씹어 먹고 있어요. 피티쌤한테 다이어트 말씀하셨나요? 네. 나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다. 근력 운동도 좋아하지만 유산소를 좀 해달라 그래서 조금 바꾸긴 바꿨어요. 어제 키님 메이크업 그대로 가셨나요? 그럼요, 그대로 가셨어요. 인사 잘 하고 가셨어요. 어 누나 토요일 뭐 금요일날 봐요 하고 가셨어? 어제 키니의 풀보드 언제 올라오나요? 그게 아마요 금요일날에 메이크업 하는 거가 아마 광고로 올라올 거고요. 그 해먹방 있잖아요. 해먹방 하는 거는 좀 편집 조금만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아마 토요일 업로드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오케이? 아, 우리 이거 좀 풀어볼까요? 아우, 8,000분으로 되시겠구나. 그래서. 됐다. 이야. 네, 안녕하세요. 이자문 혜님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살짝 데워왔습니다.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유튜브 꺼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우, 데워왔어요. 어우, 너무 뜨거워 보이는데? 이대로 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어요? 천천히 씹어 먹도록 할게요. 훨씬 맛있긴 하네. 커피 한잔 하시고. 아 근데 청국장 꼬릿꼬릿한 향이 굉장히 진한데 맛은 생각보다 꼬릿꼬릿하지 않아요.
머리띠 올라간다 또 씹으니까. 언니가 또 궁금한 거 없었어요? 계란말이, 근데 저는 김치볶음밥만 제가 했고요. 다른 거는 다 샀습니다. 김치볶음밥에 제가 모든 걸 걸어가지고.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푼 건 아니고. 그냥 원래 또 이렇게 씹으면. 제가 약간 여기가 잘 많이 풀리거든요. 제가 머리띠를 못하는 이유예요, 제가 이게. 씹으면 머리띠가 풀려. 이유를 모르겠어. 이제 이유를 못하는 이유예요. 제 머리띠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마술 같죠? 오늘 뭔가 안 풀려가지고. 언니 갑자기 피곤해 보여요? 언니 햇살이 얘기하는데 저도 울컥했어요. 주책이에요. 저도 주책이었어요. 촬영 몇 시간 하셨나요? 저 촬영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2시간 정도? 오늘 정신 반쯤 놓으신 것 같아요. 언니 오늘 피곤해 보여요. 그냥 급 피곤해네요. 급 피곤. 언니 감동이었어요. 아유, 감동을 주신 건 님들이지. 진짜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진짜로. 윤희님이랑 사진은 찍으셨나요? 그 인스타 올리긴 올렸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진짜 올리기 싫었어. 사진 너무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올리기 싫었어요. 앞머리, 머리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아버님 용돈 드렸나요? 아직 못 드렸어요. 사인은 받으셨나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저, 몰라요. 안 보여. 아우, 가족분들 좋아하셨죠, 당연히. 유니님 실제로 다정하셨나요? 그럼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하면서도 그랬거든요. 저 그 미주랑도 좀 친하다, 좀 이렇게 알고 지낸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거기서는 이제 미주한테 또 따로 연락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너무 방송 재밌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나봐요. 그래서 미주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재석 오빠가 방송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재석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말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메이크업은 제가 직접 합니다. 거지같이 얘기해도 알아듣는 우리 햇살이들. 언니도 오늘 예뻤어요. 에휴, 우리 햇살이들이 이쁘게 봐주니까 그렇죠. 다음 소원은 뭔가요? 다음 소원은 햇살이들하고 팬미팅을 하기. 근데 솔직히 팬미팅 뭐지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게 대규모보다는 제가 지역마다 찾아가서 지역마다 정모하기. 제가 좀 이렇게 어저께
팔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 팔도 아니구나. 그 지역마다 돌아가서 거기에 정모를 하면 거기에 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모하기, 밥 타드리기 하고 싶어요. 언제 할 수 있을까? 응? 근데 그것 때문에 살을 산 건데 돌아다닐라고? 그러니까 내가 밥 싸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아우, 제주도도 당연히 가야죠. 팔도 디노쇼. 독일이요? 독일은 맛있는 게 없다고 들었는데. 학생? 응? 일단 한국부터 좀 하고, 독일 소세지? 그 와중에 페퍼 해외여행 예정은 있나요? 어, 예정은 없어요. 영국 대 독일? 영국은 맛있는 게 감자튀김 아니에요? 그래도 독일 소세지가 낫지 않나? 아, 아니야, 이거는 논란이 될 수 있어. 전 모르겠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일 재밌게 보신 유튜버 있나요? 있어요. 요즘 진짜 자주 보는 거. 해또씨라고 일하고 있는데, 거기 뭐 세 명이 출연하시는데 되게 착하시더라고요. 뭐 기도 잘 안 빨리는 것 같고, 뭐 잘 먹는 것 같고, 재밌어. 착해요, 애들이. 착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먹고 뭐 재밌어. 일단 착해 우리는. 햇도시락이라고 있어요. 햇도시락. 철판이 좋고요. 아니요, 그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하면 괜찮아요. 그래요? 제일 나이 드신 분이 마음에 들어요? 사람을 잘 볼 줄 아시네요? 근데 거기 뭐 둘째 셋째도 괜찮아요. 애들이 순해요. 예쁘게 봐주세요. 아니, 연기가 늘었네요. 아, 세상에. 유튜브가 잘 되니까 세상에 행복하네. 아, 방송물, 진짜 저,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방송만 잘, 이 기계적으로 생방송만 잘 되면 저 스트레스 쌓이는 거 없다고? 진짜 저 스트레스 쌓이는 거는 진짜 생방송만 잘 되면 된다. 와. 난 방송만 잘 되면 진짜 스트레스 하는 거 없어. 진짜로. 오! 치즈가 남아있었어. 생방송. 에이. 어깨 통증이 사라졌어요? 맞아요, 생방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까 체할 뻔했는데 너무 배가 50%도 차지 않았어요?
내가 부르지 않아요. 아까 전에는 여기서 안 내려갔는데 지금은 여기 약간 좀 있으면 똥 나올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너무 TMI다. 이럴 때 말 조심해야 돼. 아니 너무 포리아지신 거 아닌가요? 이제 정신을 조금만 이렇게 조금 여기 살짝 잡아놓고 네 됐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유튜브란다 유퀴즈 보시고 너무 축하해 주신 분이 많아가지고 아직 답을 못해드린 게 많은 못해드린 분이 많은데 감사드려요. 나라님도 축하해 많이 주셔가지고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언니 덕분에 엄청 웃었어요. 그래 우리 서로서로 웃음이 되어주는 사이가 됩시다. 언제는 제가 님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리고 언젠가는이 아니라 님들은 항상 저에게 웃음을 주니까 저도 님들에게 웬만하면 웃음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노력할게요. 되게 할게요. 옹졸했네 말이. 유키즈가 벌써 제방을 해요? 어, 제방비 들어온나 그럼? 아, 유키즈 제방 많이 해요? 그치 제방비 들어오겠다 그럼. 괜찮다. 개꿀. 들으면 좋죠. 아까 그 윤유정 선생님 그것도 보셨어요? 진짜 어우 진짜 너무 재밌으시잖아요. 재밌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명언을 엄청 날리시잖아요. 나를 움직이는 거 언니 돈 명언이죠. 김치를 볶다가 박수를 쳤네. 김치를 볶다가 네, 빵쿠션입니다. 요거 두 개는 오늘, 아 오늘이 아니죠. 유튜브에서, 유퀴즈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 700일 기념 여행 갔는데 유퀴즈 보고 울었어요? 저 때문에? 요새 날씨 무지 덥네요. 아 그래요? 어 좀 춥지. 아 어 안 추웠나? 요즘 살짝 춥던데 아니에요? 약간 꽃샘 추위 같지 않아요? 저는 살짝 추던데. 응? 유키즈에서 100만 원 받았으면 뭐 하셨을까요? 저는 키보려고 그랬죠.
동물 협회 기부하러 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하면 되죠, 뭐. 남쪽도 추워요. 표정이 살짝 아쉬우셨어요. 표정이 그랬죠. 표정 지금 먹고 있어서 잠시만요. 제가 그날 너무너무 긴장을 해가지고요. 물 네 통을 마셨거든요. 입이 너무 말라가지고요. 입 안이 너무 말라가지고요. 입모에 이렇게 붙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띵이라고 표정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니라고. 그래서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계속 물 마시고 어떻게 다 자르셨대? 저 계속 마시고 있었어요, 물을. 그래서 되게 민폐였을걸요, 저거. 편집 되게 힘드셨을걸요? 저 물 진짜 계속 마셨었어요. 그 편집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너무 죄송했어. 그래서 유느님이 물 되게, 막 물도 되게 많이 드신다고 나한테 막 그랬었어. 그래서 계속 그런 표정이었어. 그래서 계속 이런 표정이었어. 아, 너무 긴장했었어요, 진짜. 이마에 너무 붙어 있었어, 계속 이렇게. 진짜 오빠랑 중독이에요? 이제야 말하는 속사정.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 진짜. 저는 아니니까 그 표정을, 어머, 진짜 저게 보이네, 이러면서 막. 셔츠에 물 짜고. 맞아. 중간에 또 먹방이 흘려가지고. 근데 혜님 이빨 손 잘 때 카메라 앞에서 비추고 있었어요? 응? 위키지 연락 왔을 때 어떠셨어요? 소리 질렀죠. 완전 소리 질렀죠. 근데 막 나가고는 싶었지만 안돼. 어 오케이 했는데 안돼. 미친 듯이 막. 니가 뭔데 거절해. 아니 근데 나가고 싶어. 가야지. 아니 니가 뭐라고 나가. 아니 가야 돼. 아니 니가 안 돼. 난 못해. 그래서 미친 듯이 막 사람이. 좀 그랬었어요. 좀 이상했었어요. 왜 안 되냐고요? 솔직히 저는 생방을 지금 몇 년째죠? 6년이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실 대로 다 아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 팬들은 솔직히 유튜브에 나온 내용 다 알잖아요, 솔직히. 어제 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노출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것 같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딱히 유키즈에 나가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작가님이랑 사전 인터뷰도 한 3시간 했거든요? 전화로? 하는데도 와, 다 끝나고 이제 저를 딱 끊고 와 큰일 났다 노잼이다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유퀴즈한테 민폐인데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너도 편집을 어떻게 잘 해주셔 다행인데 아 진짜 나갈 때까지도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아 내 편집을 또 귀신같이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먹방도 살짝 더 넣어주셔가지고 재밌었으면 다행이죠. 한님 언니 모르는 대중들한테는 언니를 알리는 좋은 계기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좋은 기억이죠. 좋은 기회죠. 어머 미애님 저도 유네님 실물 보았습니다. 어머! 미애 그러게 편집이 됐네. 미애는 라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미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편집이 됐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 아시는 거야. 유네님이 잠깐 쉬는 시간에 미애 옆에 있었어가지고 어? 미애님이세요? 그러신 거예요. 미애를 보고 오! 알아보신 거지? 그래가지고 아 네 하고 인사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미애가 뭐 좋아지고 아 또 이런 소리 있었네 참. 어우 미애님이시냐고 막 어우 맞네 맞아 알아보셨었어. 따뜻한 유네님 유능이 센스 쩔죠? 진짜 나 세훈님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세훈이 진짜 웃긴데 세훈님 얘기 하다 죄송하네. 아 세훈님 너무 재밌었는데 세훈님이랑 되게 티키타카 되게 나랑 많이 했었었는데 많이 쩔렸더라. 예고편에는 나왔는데 본방이 안 났더라. 조세호님은 거기 없었나요? 아니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조세호님이 약간 억울한 캐릭터여서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일부러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좀 그래 보였나? 많이 자르셨더라고. 난 조세호님 진짜 웃기던데. 아 너무 웃겼어 세훈이. 아 세훈님은 왜 편집을 했을까요? 너무 몰아세웠나 나랑 세성님이랑? 맞아 조세현님은 억울해야 제맛인데. 아 재성님 아제 조세현님이랑 첫 만남 아니죠? 그 놀토에서 두 번 했을걸요? 아 어쨌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거 했었어요. 그것도 잘리긴 했었는데 시원하다. 저거 수익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 잘렸네 근데 진짜
이제 뭐 이렇게 평균 얘기하다가 세호님이 대본에 없는 뭐 얼마까지 벌어봤다, 난 얼마까지 벌어봤다 한 달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물어봤어요. 근데 세호님,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고 세호님한테 몰래 이렇게 귓속말로 이렇게 얼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햇님 누나! 그때부터 햇님 누님이 오! 햇님 누나가 그러고 그때부터 햇님 누님으로 부르시던데. 그래서 웃겨서도 그런 썰 하나? 썰 많이 부네. 기억이 나네요. 이제 페이스펜딩으로 다 말해도 되나? 너무 많이 부는 건가? 괜찮겠죠? 그만 얘기해줍시다, 우리. 세호님이 저보다 한 살 어리세요. 동생이세요. 윤우님한테 무슨 냄새 나나요? 아무 냄새 안 하세요. 사람 냄새 나세요, 사람 냄새. 사람 냄새. 아, 연예인이 누나라고 할 정도. 아니, 그냥 장난으로 하신 거죠, 장난으로. 재밌으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냐? 세호님과의 썰을 풀을 자 하니까. 네, 저도 윤여정 선생님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 요리안이라고 단어 못 봤는데 이따 다시 보기 하려고요. 놀토 카메라가 더 많나요? 유퀴즈가 더 많나요? 놀토 카메라가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요? 놀토는 게스트 인원수가 훨씬 많잖아요. 세호님이랑 나래님이랑 어떤 분 입이 더 작나요? 나래님이 훨씬 작죠. 나래님이 훨씬 작죠. 그래도 어찌어찌 다 먹었네요. 세연님은 향수 많이 뿌리시던데 진짜 향수 냄새 많이 나나요? 모르겠던데요? 냄새 안 나던데? 한입 남았습니다. 그럴까요? 우리 빨리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 건더기는 왜 안 드시나요? 제가 국을 원래 건더기를 잘 안 먹어요. 오늘 냄새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네. 기본이 냄새도 말씀해 주세요. 냄새 안 났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후식은 제주 공항에서만 파는, 공항 파리바게트 안에서만 파는 과자인데요. 파리바게트 안에서 파는 제주 마음 샌드라고, 오늘 제주도에서 아시는 분이 제주도 공항에서 사오신 고마운 선물입니다. 와 진짜요? 40분 한정 판매예요? 진짜? 오늘 밤에 오셨는데 어떻게 40분에 들어섰대?
오늘 일곱, 저녁 7시 20분 비행기셨는데? 어떻게 잘 사오셨네? 그때 저 잣은 먹어봤어요. 저 가평 잣 거는 먹어봤어요. 그때도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 시간대마다 40개. 이렇게 생긴 거는 저번에 잣처럼 똑같이 했는데요. 아침에 줄 서서 샀던 기억이 있어요. 오, 진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천국의 맛일 정도로 맛있어요? 그 정도예요? 어, 한라산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언니, 이 얘긴 것 좀 그만 빼요. 죄송해요. 아, 계속 껴 있어서 그래요. 크림 너무 부드럽다. 오, 크림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우와, 너무 상큼해. 어머, 크림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완전 바스라져요. 오, 되게 맛있네 이거? 칼라몽? 땅콩 버터와 칼라몽 아니었어요? 땅콩 맛이 나긴 하는데 내가 왜 처음에 왜 상큼한 맛이 났던 거지? 땅콩밖에 없네? 완전 땅콩인데? 그러네? 이에 꼈던 백김치 맛이래. 너 왜 나 처음에 왜 상큼하였었던 것 같은 거야, 왜? 어, 이 뇌가 무서운 거라니까? 알죠? 나 처음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물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우유 마시면, 어, 얘 이상한 맛이 딱 보면은, 어, 우유인데 또 우유 맛이 아니었던 거. 난 이게 처음에 땅콩 맛도 나지만 한라봉이 어떤지, 한라봉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땅콩 맛이었네요. 와, 근데 땅콩 맛인 줄 알고 보니까 진짜 진하네. 와, 근데 크림이 진짜 많이 들었네요. 잣은 이 정도로 안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완전 고소하다. 음료수에서 땅콩 맛. 한라방이랬어요, 제가? 육개장 갈 때 저녁컵 챙겨가신 건가요? 네, 그 챙겨오시라고 하셔가지고 크림 살짝 이렇게 옆으로 해볼까요? 와! 땅콩 크림으로 했다. 이렇게 들어있네요. 땅콩도 들어있고요. 살짝 아, 한라방, 한라봉 맛을 못 구하셨다고? 근데 땅콩만 너무 맛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가게 되면 또 사올 것 같아요, 저도. 오, 저도 에스쁘아 틴트 샀어요, 오늘. 발색,
발작가 지속력을 영업을 당했습니다. 근데 진짜 발작 지속력 짱인 것 같긴 해요. 잔든 해 타실 때 부끄럽진 않으셨나요? 저 되게 뻔뻔하게 잘했어요. 촬영. 그때 되게 민망한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되게 평범한 거 쓰셨더라고요. 유튜브 때 유퀴즈 촬영 때 그거 인터뷰를 그 유퀴즈 촬영하고 다른데 이제 촬영 밑으로 내려가서 따로 인터뷰하면서 뭐 피자 먹는 거라든가 그 촬영을 다시 또 했거든요. 그 서브 촬영 같은 거 있잖아요. 할 때 되게 진짜 재밌게 했었어요. 막 하고 뭐 되게 막 알죠 어떤 느낌인지.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쓰셨더라고. 되게 평범한 거 쓰셨더라고요. 너무 관종처럼 보였나봐요. 유키즈가 언니를 지켜준 그런 것 같아요. 최대한 논란 없는 걸로 쓰신 것 같아요. 그런 촬영을 거의 한 시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은근 촬영 많이 하셔가지고 아 진짜 그런 걸 진짜 골라서 하셔서 진짜 성공하시나 보다 그랬어. 사랑스럽고 상큼한 앵진 포즈였어요. 코시고 끝나면 해외여행 어디 가고 싶으신가요? 아마 햇도시락으로 그거 하려고 하거든. 몰디브 갈 것 같아요. 지금 귀에 약간 못이 박혀가지고 피가 나고 있거든요? 나도한테? 언니 들어봐요? 언니 일단 들어봐요? 꼭 가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얘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 가야 돼요? 몰디브를. 여섯 명이서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우린 가야 돼요. 응. 피딱지. 모히또 30잔 먹방 가나요? 괜찮다. 호시가 끝나면 첫 해외여행지 정해졌네요. 뜻밖의 중이음이래. 언니가 쓰시는 건가요, 몰디브? 미쳤어요? 거기가 얼만데 제가 사요? 거기는 거의 신혼여행급 아니에요? 아니죠. 철저하게 엠브니로 가야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먹는 거도 무조건 M분의 1이에요. 맛있네. 퍽퍽하면서도 맛있네. 흰자 폭발. 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옷에 풀려가지고 닦은 거였어요. 여기가 이 과자는 좀 뻑뻑한 스타일인데 클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이 씹어서.
이 과자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크림이 많이 들어서 좋다. 저는 아직 코로나 아직 안 걸렸습니다. 한 박스가 아직 더 있어서 미에 먹을 거 있어요. 오. 신혼여행지를 왜 또시라고 하냐고요? 모르겠어요. 인스타에서 스토리 사네마 선 후기 하트 발은 누구 발인가요? 하트 발이 아니라 그 발 오그라든 거 이제 발꼬라 오그라든 거 그 미애 발이에요. 아니 미애가 그 사네마 선을 보면서 발이 오그라들고 이렇게 오그라들고 있더라고요. 그 약간 그 대사나 이런 거 들으면서 그 오그라드는 걸 보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광대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오그라들면서 어떻게 보냐 사진 찍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올렸네. 발 되게 귀엽지 않았어요? 바꿔요 그럼. 몰디브 아니었다면 어디 가고 싶으셨나요? 저는 전 방콕 한 번 더 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방콕 갔을 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근데 한 번은 또 갈 것 같아. 그냥 방콕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영하고 먹고 자고 수영하고 먹고 자고 약간 그랬던 기억이에요. 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에요. 은근히 달달하네요. 여기 땅콩 소스가 잼이 들어있어가지고 잼이라고 들어있어서. 언니는 휴양지 좋아하시나 봐요. 원래 아니었거든요. 무조건 저는 돌아다니거나 그 좀 잠자는 시간도 되게 아까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좀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 이 얘기 좀 하기 또 그렇긴 한데 나이 들면서부터 잠을 편하게 푹 자지 않으면 관광이 힘들어진다는 거를 몸소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조건 잠은 푹 오래 좀 자는 거를 선호하고 그 다음에 좀 움직이는 거를 조금 선호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입맛이 바뀌는 것처럼요? 네. 진짜로. 옛날에는 숙소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무조건 먹는 게 중요했고, 즐길 거리가 중요했고, 관광이 중요했고, 즐길 거리가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숙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 그 다음에 휴양할 거. 맞아요. 여행 준비물 홍삼, 1인 홍삼 하나씩 챙기고. 아, 예, 어릴 때는 국기훈련 여행이었죠. 저도 방콕 너무 좋았어요. 유일하게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였어요. 저는 유럽 여행을 아직 안 가봤어요. 저는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이제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 꼭 가보고 싶고, 스위스 꼭 가보고 싶고, 아이슬란드 가서 오로라 꼭 보고 싶고, 꼭 볼 거예요, 오로라. 꼭 보고 주고 싶고요. 뭐라고요? 꼭 보고 죽고 싶어요.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오늘 정말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요번 주 방송이 토요일에 있나? 일요일에 있나? 일요일에 있네. 일요일날 또 생방송 때 봬요.